자, 생명보험 등록시험 자주 틀리는 문제, 핵심 포인트 10분 안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먼저, 에라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종교적 공제단체라는 내용을 찾으시고, 종교적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 걸 확인하신 다음에 에라노이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0년대는 단체보험, 70년대는 개인보험, 그리고 77년을 보험의 해. 이렇게 보시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부조라고 나오는데,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끝단어가 전부 복지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설계 파트에 가서는 소득은 급격한 곡선을 그리고 지출은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는 거 말문제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다시 소득은 급격, 지출은 완만이라는 내용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중년기 시절이 가장 잉여소득이 많은 시기라는 거 신혼기와 사회초년기와 구분해서 사회초년기 또는 신혼기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시기고 중년기는 잉여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 요 파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에서 14%면 고령화, 14에서 20%면 고령,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는 내용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생명보험의 이론. 기본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보험금, 보험료라는 개념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간이란 말은 위험기간과 책임기간과 같은 의미로 쓰는 것으로 보장을 받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아닌 보기로 면책기간이라고 책임기간에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이런 단어 나왔을 때 당황하기 쉬운데 보험기간과 같은 의미로 쓰는 건 위험기간, 책임기간 체크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기타 다른 보험금과 다르게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일정 시기가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서 보험금 지급 시기 7일 전에 안내해줘야 주도록 되어 있고 이 안내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보험자가 빠져 있다는 내용도 한번 체크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 일반적으로는 3일, 조사가 필요할 때는 10일, 조사가 길어지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라고 하고 계약 후 알릴 의무는 통지 의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보시면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만 그 의무를 지는 거고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다그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부활 보시면 일반 부활이 시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면 강제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때는 7일 이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15일 이내 그 결정을 할수 있다는 내용 7일과 15일이 가로로 빈칸으로 나오더라도 채워놓을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 시효 나오는데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청구하는 금 또는 반환 청구권은 3년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청구하는 료 청구권은 2년 내에 완성된다는 것 체크 바랍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이 내용이 일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때는 약관을 작성한 회사 측, 즉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언더라이팅은 계약이 시작할 때 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계약 선택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 시작할 때는 료와 금 모두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금이 보험금이 상관이 없다는 보기도 있는데 우량체 같은 경우에는 가입 한도를 더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언더라이팅 절차의 4단계 설계사, 의사, 언더라이터, 계약 첩부 확인 이 순서도 확인 바랍니다. 클레임 보시면은 계약이 끝날 때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우리 계약자,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그 기간 간의 업무를 처리를 클레임이라고 하고, 이 클레임 담당자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 요구됩니다. 3장 보험윤리 보겠습니다. 우리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면 약관 전달 및 설명, 청약서 사본 전달, 그리고 자필 서명을 말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범죄 관련해서 특별법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 10년과 5천만 원, 특히 징역과 벌금이 세트로 진행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기에 있어서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가 나오는데 연성 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가벼운 사기, 이때는 보험 사고의 내용을 다소 확대하거나 과장한 등의 사기가 있다면 조금 무거운 사기, 경성 사기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무거운 사기라고 볼수 있고 방화, 살인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살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 게이트키퍼가 보고 듣고 말하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농약 보관함과 SOS 생명의 전환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는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농약 보관함과 SOS 생명의 전환만 기억한 다음에 요두 친구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 꼭 기억해서 우리 시험장 들어가기 바랍니다. 4장 생명보험 보험모집 준수사항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보험중개사는 주관하는 시험의 주관과 보증금의 주관이 전부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 꼭 체크 바랍니다. 우리 보험대리점에 있어서 보증금을 예탁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대리점은 1억, 법인대리점은 3억, 그리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면제라는 내용 체크 바랍니다.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 협정에 대한 위반 내용이 있을 때는 피해를 당한 지점장 또는 보험회사 또는 해당 설계사는 6개월 이내에 협회에다가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경유계약일 경우에는 200만 원의 제재금, 특별이익 제공일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제재금, 그리고 그 외에 승환계약, 허위사실 유포 등그외 다양한 계약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승환계약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식의 계약의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꼭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은 우수인증설계사 내용, 이거는 별표를 해서라도 꼭 기억 바랍니다. 1년마다 제공하는 상장이고, 동일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13차 유지율이 90%, 25회차 유지율이 80%, 그리고 전속설계사 평균소득 이상이 돼야 되고, 최근에 전속이라는 글자를 전체라는 글자로 고쳐서 나오는 복이 많으니까 주의 바랍니다. 불완전 판매는 0건, 1년의 기간은 특이하게 6월 1일부터 5월 31일이라는 거 체크 부탁드리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전체 내용을 주관한다는 거꼭 확인 바랍니다. 5장 소비자 보호 내용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내용은 1인당 5천만 원까지고,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는 계약 4가지, 변액보험의 주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법인보험, 이 4가지 계약은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특히 변액보험은 특약과 최저 보증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걸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고, 금융감독원은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합의를 권고한 후 합의가 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관시켜서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제재금 보겠습니다. 광고제재금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자주 나오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심의 대상인데 심의를 받지 않게 되면 1억 제재금, 필수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면 5천만 원 제재금, 유효기간을 1년인데 1년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3천만 원의 제재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관련돼서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공시는 특히 내부자를 위한다 이런 단어 틀린 보기 많이 나오는데, 공시는 내부자를 위한 게 아닌 관계자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비교라는 글자가 들어간 공시는 대부분 협회 공시 사항이라는 것도 같이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공시는 3개월 이내 공시해서 3년까지, 분기 공시는 2개월 이내 공시해서 다음 분기 공시 전까지, 수시 공시는 즉시 공시해서 3년간 공시한다는 거, 숫자 들어간 것과 연도 들어간 거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분기 공시가 우리가 분기는 3개월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로가 있을 때 3개월이란 보기를 되게 많이 찍는 오답 포인트니까 분기 공시는 2개월 이내 공시한다는 거한번더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시 공시 키워드, 수시 공시와 정기 공시 항목 구분하는 내용 나왔을 때 수시 공시 키워드를 기억해서 문제 풀게요. 적기, 주요, 중대한, 거액, 그리고 대주주, 정부기관, 이런 키워드 기억해서 우리 정기 공시 항목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생명보험 세제 파트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세제 파트는 숫자와 계산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최대한 자주 나오는 문제 외 숫자 위주로 정리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자와 배당을 말하고, 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은 연간 4천만 원 이하는 14%로 분리가세로 낙세 의무가 종결되고, 4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원칙상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 분리과세 항목인데 금액이 좀 달라졌죠. 1200만 원이고 분리과세 세율은 5%, 4%, 3%로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 연금소득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5%, 4%, 3% 적용될 때 종신형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4%와 아래에 있는 5, 4, 3 중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된다는 것도 한번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 외 기타 소득, 우리가 위에 있는 연금소득을 연금 외 형태로 받게 되면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게 되고, 전체 소득 금액에서 15%를 세금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가지 우리 소득세 항목 중에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른 분리가 아닌 처음부터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제 관련된 이야기 때 공제는 12% 또는 15%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험 이렇게 해서 12와 15를 구분하는 거, 또는 연금 계좌일 때 4천, 종합소득이 4천, 근로소득이 5천만, 5,500을 추가할 경우에는 12, 종합소득이 4,000, 근로소득이 5,500 이하일 때는 15. 특징을 보시면은 일반 보장성이랑 4,000 초과, 5,500 초과는 약간 공제를 덜 해준다는 개념이고, 장애인 보장성이랑 연금계좌 4,000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다소 많이 해준다는 개념, 혜택을 좀더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밑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금융재산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약간 특혜를 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억부터는 20%를 공제, 공제 최고 한도는 2억으로 제한해 놨다는 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사 관련된 문제는, 설계사 소득 관련된 문제는 거의 매번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되고, 신규 설계사 사업을 시작할 때 신규 사업자 또는 7,500 미만 설계사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지급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연소득이 7,500 미만인 설계사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거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7장 생명보험의 개요 보겠습니다. 우리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전에 금융위원회한테 신고를 하고 판매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초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서류를 다 외우기 힘드니까 끝단어가 방법서 또는 약관으로 끝나는 단어가 기초서류라고 외우시고 우리 객관식 시험의 특징상 방법서와 약관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약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있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험에는 제도성 특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량치할인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연금전환 특약, 그리고 장애인 보험전환 특약 이렇게 앞글자 따서 우선 연장 외우신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제도성 특약이랑 약간 짝지를 맺어서 문제를 파악하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있는데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고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둘다 생존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특히 가로로 지워질 때 보장성을 사망시로 찍기 쉬운데 둘다 생존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보장성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저축성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그리고 이거는 가입 목적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나오는데 이거는 보험 사고에 따라 분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 두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면서 사망보험, 그리고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면서 생존보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을 보시면은 우리 일반 계정은 대부분의 개인이 가입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다 일반 계정 형태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특이한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 계정이 운영하게 되어 있고 특징이 자산연계형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퇴직보험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우리 앞글자 따서 이것도 자연변태로 외우신 다음에 특별계정 관련된 거 일반계정 관련된 거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은 앞글자로 자연변태로 시작하는 게아 특별계정이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 가도록 할 거고 이건 무슨 방법에 따라 분류했냐라는 문제 나오면은 운용 방식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대답할게요. 갱신보험이 갱신 비갱신 보험이 생각보다 출제율이 더 높은데 이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갱신 여부는 가입자가 선택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대부분 비갱신이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한 다음에 보기에서 그것부터 먼저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생명보험 상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신보험 관련돼서 나오는데 종신보험 문제는 거의가 정기보험과 구분을 할줄 아냐 모르냐 정도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정기보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정해진 기간이 아닌 언제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 특히 모든 사망보험은 다 종신보험이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정기보험도 있기 때문에 또 같은 맥락으로 모든 사망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다라고 해도 틀린 겁니다. 우리 정기보험은 만기가 되면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시면 종신보험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험과 교육보험 나오는데 이두 문제는 두 상품은 둘다 사망보험을 가지고 거의 출제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 어린이보험과 교육보험 둘다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험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납입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중에 맥스라고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육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부모의 생사와 연관지어서 보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모의 생사와 상관없이 자녀가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교육자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변액보험 형태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보기도 출시되는데 그건 맞는 보기입니다. 그까지는 대신에 판매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가 아닌 저조하다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느낌의 보기가 더 맞는 보기로 어울린다는 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보험 나오면은 유니버셜 보험은 보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기능이 있다. 그리고 기본 보험금에다가 공시율로 불입된다, 더해진다 말입니다.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다 가능하다. 일반 계정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특별 계정은 변액 형태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변액이 특별 계정이기 때문에 변액 보험의 형태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기 4개가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기본 보험금의 공시율로 불입된다. 일반 보험으로 설계 가능하다. 변액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4가지 설명 다 있는 보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금 보험 가시면은 우리가 보장을 받는 기간을 1보험기간이라고 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2보험기간이라고 하는데 보장을 받는 1보험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위에서 봤던 어린이보험과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뒤에 보게 될 3보험 파트에서도 사망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험만 특별히 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큰 거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편합니다. 사망이 안 되는 보험에서 사망했을 때는 책임준비금을 주는 게 기본 원칙인데 어린이보험만 특별히 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큰 것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문제를 풀때 훨씬 더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다시 연금보험으로 돌아와서 1보험기간에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주고 2보험기간 이제 연금을 개시할 시점에 종신형으로 연금을 개시하게 된다면 개시 이후에는 해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같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저축 파트는 연금저축도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을 숫자와 글자 꼭 암기하신 다음에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은 없다.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다. 납입한도는 연에 1,800만 원까지다. 법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공제 방법은 세액 공제라는 거, 특히 소득세법과 세액 공제란 단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게 쉽고, 이해가 안 되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직전에라도 나이 제한 없음 5년 1800만 원 소득세법 세액 공제 이 내용을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 이어서 보겠습니다. 퇴직보험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있는데, 확정이란 단어를 너무 외워버리시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이 또 생각이 안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 처음부터 급여형, 기여형 이렇게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고, 급여형은 회사 측에서 다 책임을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률과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파트라서 수익에 따라서 본인이 받을 퇴직금이 달라진다. 그래서 수익에 따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설계사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판매할 때는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그 밑에 예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의무가입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의무가입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예전에는 사내 유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모든 퇴직금을 전부 외부 금융기관에 운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름이 퇴직연금이라 해서 반드시 연금으로, 연금의 형태로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둘다 가능하다는 내용. 우리 장애인 보험 관련돼서 나올 때는 차별이 가장 키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더라도 혹시 차별을 완화한다, 차별을 생략한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것은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차별을 강화한다, 엄격하게 한다, 이건 말고 완화하는 것도 틀림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한다라는 느낌이 나오면 다 틀림보기,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보기 된다는 거. 그리고 차별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우리가, 그리고 신고는 어디 한다? 생명보험협회에다가 신고한다. 그리고 15%는 아까 우리 세액공제할 때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5%라는 내용, 거기 15%입니다. 증여는 장애인을 수익자라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증여세, 4천, 수익자, 이렇게 키워드 단어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변액상품 나오면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다 외우기 조금 힘드니까 매일 변동한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전액이 투자되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가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투자된다,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위주로 한다, 별도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자격증을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냐까지 물어보면 생명보험협회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예금자 보호는 주계약은 안 되고 특약 및 최저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 아까 앞에서 했던 거한번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9장 제3보험의 개요 보겠습니다. 3보험 파트 들어가시면은 상해, 질병, 간병 이야기하는 거다 생각할게요. 먼저 3보험은 상법에서는 제3보험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상해와 질병은 있지만 간병보험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제3보험을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보험업법에서 제3보험을 정의하고 있다. 인보험 준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해와 질병은 무슨 보험을 따르냐 이 소리인데 인보험을 따른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보험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상법에는 제3보험을 정의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에는 제3보험을 정의한다. 바로 밑에 상해, 질병, 간병 나오는데, 시험에서 우리가 쉽게 나오면 상해, 질병, 간병이라 표현하지만은 상해를 우리 시험에서는 재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란 단어를 뭐 자연재해라든지 폭풍, 태풍, 홍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은 문제를 틀릴 수 있으니까, 아, 이번 시험에서는 상해를 재해로 쓰겠다 정도 느낌으로 문제 푸실 거고, 질병은 암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이런 느낌으로, 간병보험은 뭐 장기 간병보험, LTC라든지 치매보험 이런 내용들이 보기로 치환돼서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은 문제 푸는 데 도움 될 겁니다. 피보험이익이라는 내용이 문제 나올 때는,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사고 전에 확정돼야 된다, 피보험이익을 최고 한도로 확정돼야 된다, 생명보험에서 쓰지는 않고 손해보험에서는 필수 항목으로 사용한다.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가입할 때 이미 그 최고 한도가 확정되어 있고 사고 전에 확정되어 있고 그 금액이 차량 가액이라는 형태로 금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면서, 특히 생명에는 없다라는 내용, 사람의 몸을 객관적으로 돈으로 사전에 평가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는 없다는 내용 한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 3보험에서는 주계약에서 일반 사망과 질병 사망을 보장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사망이 설계가 가능한데, 재해사망은 주계약에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사망 설계를 할때 생명보험에서 설계하는 사망특약은 제한이, 가입 한도와 나이가 제한이 없는데, 손해보험에서 설계하는 3보험은, 사망특약은 최고 나이가 80세, 최고 한도가 2억까지 한도를 두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출제빈도가 높으니까 손해보험은 80세, 2억의 한도가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아까 우리 어린이보험도 했었고 연금의 일보험기간도 했었듯이 똑같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는 내용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장 제3보험 상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보시면은 우연, 급격, 외래, 이세 가지 요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되고 일부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 사고 시기, 발생 시기, 보장 뭐 내용, 이런 각각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부 불확정적이라는 보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확정, 불확정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때
의심하지 말고 상해 파트에 들어오시면은 전 항목에 대해서 불확정 치시면은 문제를 심플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 상해 보험은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적어놨는데, 그냥 이거는 현실적으로 모든 나이가 나이 제한이 없이 다 가입을 받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푼되시고, 보험 기간은 1년 이상, 나이 제한은 없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채택하지 않는다. 대신에 직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상해 보험에서 관련된 단어로는 단일률, 군단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나이를 크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차이 나더라도 단일하게 보험료를 걷겠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가입하고 나서 내가 직업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서 직업의 변경을 계약자가 회사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직업이 2만 개 이상의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모두 다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5등급, 3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회사는 만약에 내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해지가 가능하지,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내가 만약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더라도 강제 해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 변경은 설계사에게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고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된다. 바로 밑에 줄에 내가 만약에 직업 변경을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직업과 무관한 상황으로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보상이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는 대청소가 좋은 예시로 나오니까 기억했다가 문제 맞춰줄게요. 질병보험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은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고, 보험 가입 나이는 최소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아까 우리 3보험의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계약에서는 사망이 안 되고 특약으로 사망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 상해보험과 다르게 이 질병보험은 나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암보험은 암보험에서 우리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회사별 자율 기준입니다. 어떤 회사는 이암을 소외감, 어떤 회사는 이암을 소외감, 이렇게 다양하게 회사별 자율을 할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 전이가 좀안 되는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또는 20% 내외로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봐주실게요. 그리고 여기서 입원은 암 입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암 입원 보험금은 요양, 합병증, 후유증으로 인한 입원은 보험금이 지급 않는다는 내용 체크해 주시고, 입원은 1회당 입원 한도가 120일 한도라는 점, 그리고 입원 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한번 처음에 입원했으면은 회당 최고 한도일까지는 입원에 대한 보장이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보험은 암보험은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내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면책 기간이 90일 있습니다. 부담보 기간이라고 할 때도 있고 면책 기간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장이 개시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실손보험 보겠습니다. 실손보험 보시면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기준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현재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그 안에서 주계약이 급여 항목이고 특약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 그리고 주계약은 내가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특약은 3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거. 그리고 입원 한도는 5천, 통원 한도는 20. 그리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은 우리 급여 항목은 의원은 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통원 경우에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또는 대형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 3만 원은 비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급여는 3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그리고 다수의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 나눠준다는 내용을 비례보상이라는 단어로 쓰고, 이 비례보상할 때 기준은 보상 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그리고 무슨 관련법에 따라 비례보상하냐고 물어보면은 상법, 의료법이라고 하는 오답보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법이라고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병보험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 간병보험은 등급 판정을 받아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될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거고, 등급 판정 신청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등급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든지 치매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먼저 이동하기를 못한 상태에서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등을 못할 경우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봅니다. 그럼 치매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 3점 이상일 경우에 치매 보상을 해준다는 점. 민영 장기 간병 보험 보시면은 먼저 정액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을 치를 때 실손 의료 보험을 제외하고 다 정액 보상으로 이해하시고 문제 푸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실손 의료 보험 때문에 아 실비가 내가 문제 친 적이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그냥 정액 보상을 기본 값으로 치고 실손 의료 보험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은 훨씬 더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민영 장기 간병 보험은 30세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종신토록, 그리고 계약은 언제 소멸하냐 물어보면 피보험자가 사망 시 또는 간병연금이 종료 시 계약이 소멸한다. 그리고 이런 간병보험은 아직 판매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위험률이 바뀔 때마다 약간 어떤 손해율 차익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률이 바뀌면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위험률 변동 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 기간 중에 고객의 보험료 또는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률 변동 제도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근데 금융위원회 인가 이런 부분을 틀리는 게 아니고, 위험률이라는 위험이란 글자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는 아 위험률 변동제도는 상해보험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상해보험이 아니고 위험률 변동제도는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률 변동제도는 간병보험